자,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한 2시 좀 넘어서 2시 좀 넘어서 4시쯤에 끝날게요. 뻥이야, 뻥. 2시 한 20분에서 10분 사이에 끝날 것 같아. 웬만하면. 그 건축법은 문제가 여기서 만약에 용어 정의가 안 나오면 손 장지할게요. 이거는 무조건 한 페이지는 봐야 돼. 용어 정의 무조건 100% 나온다. 아, 그중에 제일 잘 나온 용어 정의가 뭐야? 그럼 일단 건축물은 정의 잘 요즘에 안 나와요. 지붕과 기둥과 벽이 있는 것과 딸려 있는 것, 요것까지. 근데 혹시라도 내면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인데 또는의 뜻이 뭐야? 그러면 이게 기둥이 있든지 벽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란 뜻이지 세 개가 같이 있으란 뜻은 아니다. 아, 그 하나랑 그리고 현재 어디에 정착되라고 그랬죠? 토지에 정착하라고 그랬는데 정착이 안된 다섯 가지도 포함하겠다. 그래서 고가나 지하에 있는 사무소 공연장, 전부지향구창고. 따라해봐. 사무소. 공연장, 전부지향구창고. 전부지향구창고. 시험장에서 제 목소리 들릴 거예요. 전부지향구창고 지면 돼. 근데 얘는 지문에 어떻게 나오냐면, 지하에 있는 점포 이렇게 나와요. 지하에 있는 차고 이렇게 나와요. 지하에 있으니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지하에 있더라도 점포 차고 창고에 해당이 되면 얘는 건축물로 보겠다라는 특례 규정이라서 걔는 이제 틀리게 하면 저걸로 틀리게 할 거고 대지는 일단 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조성된 땅을 대지라고 하니까 자 읽어보시고 두 번째로 잘 나왔던 게 지하층이에요. 지하층에서 가장 핵심은 두 가지 단어인데 두 가지 단어.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죠. 여기에 이제 층고가 있으면 바닥에서 지표면과 평균 높이가 이게 이렇게 경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저 높이, 최고 높이가 아니라 무슨 높이? 평균 높이가 층의 2분의 1 이상 들어가면 지하죠. 그래서 평균 높이하고 요 2분의 1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게 지하가 됐다면 지하는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연면적에는 들어가야죠. 건물이니까. 그냥 연면적에 포함하되 용적률 계산할 때 뺀다. 요게 제일 잘 나왔죠. 네. 용적률 계산 시 연면적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승강기는 승강기 한번 나왔고 비상용 승강기 한번 나왔는데 피난용은 아직 안 나왔어요. 일단 승용 승강기는 의무사항이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도 얼마? 2000. 여기서 동시 충족이라는 거야. 8층인데 연면적이 1800이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건물주가 돈이 안 될까 봐 설치를 하는 거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6층 이상인데 연면적마저 2000 이상이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이 건물 엘리베이터 있는 이유가 몇층 이상이고? 연면적 2000 이상이니까 무조건 설치한 거예요. 1층 건물인데 연면적이 만약에 3000이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승강기 있다, 없다? 모른다. 의무사항이 아닌 거니까 내가 넣어도 되죠. 승강기 넣었다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도 된댔잖아. 상관없어. 그거는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하는 건네 마음이야. 그런데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000 이상이면 의무사항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비상용은 요거 31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소방차 사다리가 31m까지는 올라가는데 31m를 넘는 애들은 구출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비상용 승강기 놨더라. 그래서 얘는 높이랑 관련돼서 얼마? 31m 초과할 때. 그리고 피난용은 현재 고층 건물인데 얘가 고층이면 몇층 이상이죠? 30층 이상이잖아. 그래서 승용 승강기 중에 한 대를 피난용이라고 요걸 만들으래요. 근데 면적이 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돼요. 그 면적 얼마 이상? 6제곱. 됐고. 고층하고 준초고층, 초고층은 워낙 많이 나와서. 네, 고층 그러면 고3이에요. 고3이니까 몇 층? 30층. 50층. 몇 층이에요? 50층. 중간사이면 준초고층이죠. 건축법은 4m를 1층으로 보기 때문에 4, 3, 12. 4, 5, 20. 여기서 조심할 거는 이게 아니에요. 예, 또는이라는 거야. 두개 동시 충족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야. 그렇지, 그렇지. 초고층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60층인데 180m래요. 초고층입니까? 네. 왜? 50층 이상이라서. 근데 48층인데 얘가 210m야. 초고층입니까? 네. 50층은 안 됐지만 200m 이상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동시 충족이 아니라는 걸 갖고 틀게 하니까 그거 조심하면 되고. 그다음에 거실은 오래 머무는 방이니까 규제가 되게 세다. 주요 구조부는 내기하면 바보지 그렇추 할때 여기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요 지붕틀. 지붕틀은 지붕이 중요한 거예요? 틀이 중요한 거예요? 틀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바닥 중에서 최하층 바닥은 제외한다는데 최하층 바닥을 포함한다고 꼬셔요.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치하층 바닥하고 작은 보는 뭐 한다 제외. 답으로 나오는 게 그냥 둘이다. 그리고 다중이용 건축물하고 공개공지 설치 대상의 건축물이 유사해요. 다중할 때 요걸 다종이라고 해. 다종. 따라 다종. 종이 두 개가 있어. 그래서 얘는 문종파눈숙 종이에요. 종교시설도 있고 종합의료시설, 종합병원이 있어요. 근데 공개공지는 사람이 바글바글 모이는데 큰 건물 지면 공개공지 의무다 해서 얘는 문종파눈숙 업무라고 돼 있어요. 얘 똑같은데 얘는 종합병원이고 얘는 뭐로 돼 있어요? 업무시설이야. 그래서 시험에서는 요두개 갖고 대기하는 거야. 둘다 5천 이상인 거는 알죠? 예. 됐고. 그 다음에 다중은요, 요둘 중에 하나야. 5천 이상인데 문종파눈숙 종이거나 몇층 이상이면, 16층 이상이면은 다중이용 건축물로 보는데 둘 중에 하나 해당이 되면이에요. 그리고 준다중은 5천이 얼마로만 바뀌어요? 1천. 1천으로 바뀌고 위락시설 장례시설이 추가된다. 아, 원래 다중이용 건축물에는 무슨 시설이 없는데? 위락시설이 없는데 준다중에는 있어서 요 위락시설 갖고 많이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내기바보지 할때 내력벽, 기둥, 바닥, 그다음에 보, 지붕 틀이 중요한 거죠. 주계단. 그래서 이거 내기 바보지 준대 작은 맨 밑에 치하층 바닥은 아니고 지붕이에요. 지붕 틀이야. 틀이 중요한 거지 지붕이 아니다는 거야. 그리고 큰 보예요. 작은 보예요. 그런 거 없어. 그냥 보야. 예. 작은 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보 이렇게 해야 돼. 예. 됐고. 건축법 적용 대상 이번에도 주택관리사 또 나왔는데 얘도 나왔고 얘도 나왔어요. 주택관리사는. 예. 지지난주에 시험 본 거에서 얘도 나오고 얘도 나왔는데 일단 건축법은 건축물의 규제를 하는 건데 공작물에는 규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건축물이 450개 정도 있다. 그중에서 5개는 안 받아. 그러면 445개를 외울래요? 5개를 외울래요? 5개가 고철, 문, 컨, 수야. 고철 뭐라고요? 문, 컨, 수. 여기서 조심할 거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지붕도 있고 벽도 있는데 얘가 도로 위에 있다 보니까 건축법은 도로 위에 허가를 안 해줘요. 근데 얘는 그러면 건축법을 적용하지 말고 도로법을 따로 적용하겠다 해서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 이렇게 된 거야. 철도 관련 시설은 철도 선로 부지에는 못 짓는데 어쩔 수 없는 보안시설, 보행 플랫폼, 급유격탕 시설은 어쩔 수 없다. 근데 철도 역사는 건축법 받아요. 뭐는 받아? 철도 역사. 아, 그리고 여기 문화유산 요게 아마 지문으로 나올 거예요. 처음 들어갔잖아. 옛날에는 문화재, 뭐 지정문화재, 임시적 문화재라고 했는데 이제 문화유산이란 말 써요. 그중에 여기 명승이 들어갔어. 임시 지정된 명승, 그리고 뭐 시도 자연유산, 자연유산 자료 요 단어 나오면 봤던 거 같아 이러면 돼요. 단어를 틀게 하지 않아. 그래서 임시 지정 명승을 임시정 승명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 요거 본거 같애라고 하면 돼. 제말 이해 됐죠? 그리고 컨테이너는 조심할 게 공장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디 안에서? 공장 안에서 이동이 용이한 거는 공장에서 물건 실고 나누는 건데 무슨 건축법을 적용하냐 안 한다. 그리고 하천구역에서 물 조절하는 거 수문 조작실이라고 그래요. 걔는 건축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철도 역사나 전통 건조물, 전통 사찰은 현재 유산으로 지정이 됐거나 임시 지정이 돼야지 그 말이 없잖아요. 그냥 적용하는 겁니다. 그거 조심하면 되고. 그다음에 공작물에는 적용 안 하지만 야 얘네들은 적용 안 하지만 야 얘네들은 신고는 좀 해야 될것 같아서 요 2, 4, 6, 8, 8, 30에서 조심할 게다 넘는인데 누구만 이하라고 그랬냐면 주차장만. 주차장만 8m 이하고 나머지 다 넘는이에요. 근데 시험에서 요거 옹벽하고 담장은 몇 m 넘으면 초과된 거죠. 그럼 2.1m의 옹벽은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2m는 안 해요. 안 넘었잖아. 넘는인데 얘만 이해하니까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4m는 광고 왜 하는 거랬죠? 사라고, 사라고. 광고 왜 하는 거래? 사라고. 장기 첨탑 사라고 해서 장식탑, 기념탑, 첨탑. 요거는 옛날에 6m였던 게 4m로 개정됐기 때문에 시험에서 제일 잘 내는 게 얘입니다. 6m였거든. 광고탑은 4m였거든요. 근데 여기 장기첨이 들어가면서 6m가 4m로 바뀌었기 때문에 출제하는 사람들이 좋아한다. 태양에 오예! 오예! 몇 m? 5m. 태양 에너지 발전 몇 m? 5m. 그 뾰족한 거는 다몇 m예요? 6m. 6뾰족이라고 그래요. 굴뚝, 골프 연습장의 철탑, 통신용 철탑 뾰족한 거 있죠. 뾰족한 거다몇 m? 6m.
그리고 고주파인데 고가 수조랑 주차장은 8m인데 먹고 싶어요? 먹던 거줄 수는 없고 새거 사줄게 먹고 싶은 사람 있으면 오늘 우리 마지막이잖아요. 우리 희상쌤도 1년 동안 고생했고 저도 1년 동안 고생했거든요. 선생님들한테 나오면서 시험 끝나고 나면서 이 새끼 죽여버리려 하지 마세요. 그래도 1년 동안 고생했는데 아유, 점수가 얼마 나왔든 고맙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공포 뭐 80점 나온 사람은 나올 리도 없고 그래서 한 60점대 맞추면 진짜 잘하신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격증 따는 거에 의의를 갖고 올림픽 정신을 하면 안 돼. 참여하는데 의의를 갖고나 이러지 마시고 참여해가지고 메달까지 따야 돼 우리는. 따야 되니까 열심히 하셔가지고. 조심할 게 주차장인데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6m의 주차장은 철골 조리식 주차장은 신고해야 된다. 맞죠? 8m 이하잖아. 근데 8m의 주차장은 신고해야 된다. 그죠? 이하니까. 근데 거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8m까지는 신고. 8m 넘으면 주차장법상 설치 허가가 해야 돼. 그래서 이거 주차장 조심하세요. 이거. 그다음에 건축하고 대선 중에서 분명히 하나 나오겠지. 근데 건축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거 안 해도 되고 대수선 조심해야 돼. 대수선은 주요 구조부가 아까 네 개 바보지주를 했죠. 바보지주 계단에서 요 6개를 증설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건데 수선 변경 앞에는 반드시 몇개 이상? 면적 얼마? 30. 근데 여기 방방 계단 있어요. 방화벽, 방화구역 그다음에 계단. 그래서 방방 계단은요 건드리면 대수선이야. 증설하든 수선하든 해체하든 변경하든 얘는 건드리면 뭐야? 대수선. 그리고 요 7번하고 8번 중에서 8번 마감 제로는 내력벽하고 똑같아요. 어, 틀게 없어. 그러니까 가세 갖고 틀리게 하는 거야. 여러 가구 사는데 여러 세대 사는데 가구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면 세대 수가 늘었다 줄었다 하면 문제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다가구하고 다세대인데 다중주택 집어넣어요. 가세라고 그랬어요? 가중이라고 그랬어요? 다가구하고 다세대 경계벽을 건드리면 뭐예요? 대수선. 그래서 줄여서 말하면 일단 주요 구조부를 증설 해체했다. 그럼 무조건 개수 상관없이 대수선. 그리고 주요 구조부인데 수선 변경 써 있다. 몇개 이상인지 반다. 세 개. 면적은. 그러면 하나를 수선하면 아니고 두 개를 수선하면 아니에요. 그래서 세개 이상 수선이란 말 써야 돼. 그리고 방방계단 가세는 건드리면 대수선. 그렇게 아직까지 군을 못 외운 사람은요, 오늘 외우면 돼요. 오늘 외우면 돼. 나 심한 말못 하겠어. 시험 얼마 안 남았어. 자산 전문가 연교 금방 죽었다. 자산 전문 연교 근주 그 순서는 외웠는데 얘가 가장 강한 군이고 얘가 약한 군이잖아요. 그래서 약한 게센 거로 가면 허가, 약한 거로 가면 신고. 같은 군 안에서는 기재 변경만 신청하면 되는데 근생끼리는 안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 근생끼리는 이거 신고한 기재 변경 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리고 같은 군 안에서 만약에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이 있어. 그럼 단독주택이 다중주택으로 바뀌었다. 용도가 똑같죠. 이건 기재변경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런 거 조심하시라는 뜻이고. 다중생활시설은 고시원인데 500 미만이면 이종 근생이지만 하도 용도 변경을 이걸로 많이 하니까 얘는 군을 따질 때 영업시설 군으로 보내놨어요. 어느 시설 군에 가 있어요? 영업시설 군에 가 있어서 요거 조심하면 돼. 얘는 틀릴 게 없어요. 좀 어려운 거 내면 건축사 설계 대상 있고 사용시행 대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바닥 면적이 100 이상이면은 나중에 다 용도 변경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쓸수 있어요. 바닥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그냥 허가든 신고든 다 받아야 되는데 용도 변경을 건축사한테만 맡겨야 되는 거는 면적이 클 때야. 바닥 면적 얼마 이상? 근데 이것도 허가가 위험해요? 신고가 위험해요? 근데 여기 앞에 허가인데 이거 신고라고 넣어서 특이해요. 허가 대상 위로 가는데 500 이상이면 누가 설계해라? 건축사. 그리고 100 이상이면 허가든 신고든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근데 동일한 시설군끼리는 기재 변경하면 되는데 근생끼리는 안 하고 특정한 건물로 가는 경우는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났기 때문에 올해는 안 나올 거다.
그리고 하나 더 할까? 이게 건축물 용도는 어디에 기재되죠? 건축물 대장. 이제 실무 관련된 거, 제가 촬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정답 확인하는 시스템에 하면 아마 제가 촬영한 거 아마 볼수 있을 거예요. 이제 실무에서 필요한 거. 건축물 대장 어디서 떼야 돼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 해석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그거 하나도 안 배웠잖아. 근데 중계를 하겠대.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된 거 지금 촬영하고 있거든요. 그럼 건축물 대장이 어디서 뛰는 거야? 일단은 내가 몸을 써서 간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서울특별시로 가야 돼요? 아니면 뭐 구로 가야 돼? 시군구로 가야 되죠. 시군구에 가면 건축물 대장이 있거든. 거기서 발급을 해주는 거야. 그럼 서울특별시로 가면 안 해줘요. 서울특별시는 구청 가세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은 특특 시군구에 있거든. 그러니까 이 용도 변경도 누구한테 가야 돼요? 특특 시군구한테 가야 돼. 근데 자꾸 특광한테 용도 변경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건데. 특별시 광역시는 건축물 대장이 없어요. 허가 권한은 있지만 건축물 대장 구청에가 있기 때문에 용도 변경은 무조건 특특 시군구예요. 근데 우리 시험 지문 보면 서울특별시 뭐뭐 동작구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놓고 서울특별시한테 용도 변경 신청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서울특별시에는 없고 어디로 가야 돼? 동작 구청. 경기도 김포시면 어디로 가야 돼? 김포시청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허가권자가 이거라서 그래요. 원래는 특특시군 구청장인데 특광이 하는 경우는 요거일 때죠. 요거는 이제 시험에 워낙 많이 나왔는데 주로 요게 많이 나왔다.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인데 공장하고 창고하고 심의 거친 거는 제외하죠. 걔는 구청장한테 받아야 되고 절대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라 사전 승인권자란 말은 이세 가지 해당되면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하고 싶은데 야 이렇게 큰 거는 도지사한테 물어봐라. 도지사한테 사전에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이 사람이 허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요거 자연환경 수자원 보호하는 게 있고 주거환경하고 교육환경 보호하는 게 있거든요. 그둘 중에 더 훨씬 규제 센게 뭐야? 자수예요, 주교예요. 주교 위험하잖아. 주교 위숙이야. 예, 주교 위숙. 주거환경 교육환경은요 면적이고 층수 안 따져. 그냥 위락 숙박이면 무조건 받으래요. 근데 자연환경 수질보호일 때에는 2층짜리 안 받아. 1층짜리 안 받아. 3층 이상이어야 돼요. 연면적 500짜리, 900짜리 안 받아. 1000 이상이어야 돼. 그러니까 어느 게더 시센 거야? 그래서 주교 위숙이 그래서 시험에 자꾸 지문에 나오는 거야. 주교 위숙은 사전 승인 대상인 동시에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다 해서 기속 재량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거 주교 위숙으로 기억 좀 해두시고. 허가 제한할 때 허가권자님, 이거 국토관리상 여기 국방부 장관이 요청이 들어왔는데 여기 군사시설 보호지구 지정하려고 합니다. 왜 건축허가 해주면 안 돼요? 라고 제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토관리란 말이 나오면 어느 분 나와야 돼? 국장이. 누구 제안하는 거야? 허가권자. 지역계획하고 도시군계획상 여기는 앞으로 정비사업 할 거니까 허가해주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특광도지사는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구죠? 시군구. 제안하는데 허가 제한뿐만 아니라 착공 제한도 동시에 할수 있어요. 연추가 2년이고 연장해서 1년.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3년. 연장해서 2년. 개발행위. 청산이 녹겠어 이거 있잖아. 개발행위는 3년, 연장해서 2년. 건축허가는 2년, 1년. 아까 지분 쪼개기 있었죠. 정비법에 허가 제한하는 거 있잖아. 그냥 3년, 1년. 2년, 1년이에요. 시험에서 얘가 제일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특광도지사는 시군구 제안하자마자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 드려야 되거든요. 제안하자마자 국장님 제안했어요 했는데 야 이거 너무 지나치게 세게 했는 것 같은데 야 이거 해제해라. 해제 명할 수 있다. 제안할 때는 주민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근데 요 의견 청취한 후에 건축위원회 심의도 거친 상태에서 제안해야 통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 의견이 있다라는 거 하나 체크하셔야 돼요. 허가 제안할 때 그냥 제안하진 않아요. 됐어.